예상은 언제쯤 출범하실까요? 아, 오늘은 어쨌든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뭐 당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2012년서부터 이런 제3지대 운동에 관여를 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길이고 정치인들이 많이 같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지만 실제적으로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차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과 함께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측이나 새로운 구당계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아니 오늘은 어쨌든 처음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니까 뭐 누구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력 말씀해 주셨던 내년 총선 앞 창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쭤보셔야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네. 그 인물 중심 어떤 정당보다 가치 중심의 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2년 안철수 현상 또 탄핵 이후 그러니까 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되시고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각 정당들은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치가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또 이 사람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막상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그 사람 입만 쳐다봤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저 제3지대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대선 주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질문도 누구도 참여하느냐 누구도 참여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를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정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문제라 하여튼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실패해왔고요. 언제 이런 결심을 하셨나요? 이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말하자면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있는 시스템 내에서 노력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지난번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또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를 하실 때는 그거를 도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제 나름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권자 다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도 만나보면 거의 모든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어느 계기를 토대로 물꼬가 터지면 확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창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이 각성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몇 년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국민이 각성했냐 말았냐 유권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좀 더 설명을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죠. 지난번 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됐는데 유권자들도 충분히 그 문제를 느낄 겁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구조를 부수지 못하고 유권자들 앞에 그런 선택지만을 내놓은 거죠. 저 사람이 더 싫으냐, 이 사람이 더 싫으냐. 저는 그거를 바꿔서 내놓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